방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 자정 기준 국내 확진자가 8,000명을 넘었는데요. 이틀째 격리 해제자는 신규 확진자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님,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조금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저도 바라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소강 상태, 즉 소강 상태라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측 가능은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격리 해제자 수, 그러니까 치료돼서 완치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이 해제되는 사람, 즉 치료되는 사람이 더 증가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 감소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한 양상이, 즉, 이 격리 해제자 수가 신규 확진자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전체 환자 수는 계속 줄게 될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식이 또 가깝게 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만, 이는 지난 거의 45일, 54일간, 이 대구 경북 지역과 신천지 교인에게 집중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의 그 집단 감염이나 또 전국적 규모의 발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찾아서 적조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전국적인 상황을 좀 전체적인 감소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향후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들여다보고 나서 전국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은 최 교수 말씀대로라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이 확진자 수나 감염자 수가 증가를 했지만 지금 전국의 다른 지역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이 점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여론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여론조사 어느 특정 지역을 여론조사를 그 대상으로 하면 그 지역 편향성이 나오고요. 또 다른 지역을 조사하기는 그 지역의 편향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거의 대부분은 대구, 경북과 신천지 교인에 관련된 접촉자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편향된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전국적인 지역 조사를 대규모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 WHO 사무총장도 여러 차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빙산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빙산이라는 것은 수면 위에 들어간 것은 5%고 수면 위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95%입니다. 즉,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 중에 환자 부분이 환자들이 병원에 오게 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진단이 돼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구로 콜센터와 같은 경우처럼 드러난 환자분을 찾아서 조사해서 해결하고 나면 설사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있던 95% 다시 올라오게 돼서 또 다른 5%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 규모를 확인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미 대구에서 이미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요. 대구에서 지역사회에서 일반 시민 중에서 발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은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이라도 감기나 발열 증세가 나는 분은 여러 가지 접촉 경험과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 지역사회 잠재된 규모를 알게 좀 되고 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서울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걸러내고 2,600만 확실하게? 명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감기나 발열 환자부터 조사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통상은 3월 15일 오늘 0시부터 3월 30일까지 지난 이 앞으로 14일간 보통 이제 그 잠복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특정 지역에 발열이나 감기 환자분은 선별진료소로 와서 검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러기에 선별진료소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혹시 그게 지역적으로 좀 하기 어렵다면 표본 감시 체계라고 합니다. 네, 뭐 어떤 것이죠? 여론조사하듯이 표본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일정 지역 툭툭툭툭 해서 표본 감시 체계처럼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지역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미 독감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미 독감 같은 표본 감시 체계 또 조기 진단 체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험이 심지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거기 체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전문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한달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의료계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사실 수도권도 이 구로구 콜센터
정부가 굉장히 이 지역 감염의 확산세를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세종 정부 총사가 또 다른 빙산의 일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네. 확진자가 관련 확진자가 3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9명입니다. 현재는.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어제보다 또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세종종합청사에선 처음에 해수부 공무원 5명이 걸렸다. 그 외에 기타 국가보훈처 2명,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기다 추가해서 세종 이 정부종합청사 지역 내에 뭐가 있냐면 인사혁신처하고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확진자가 한 명씩 있어서 처음엔 9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9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중에 25명이 해수부예요. 해수부는 600명 세종에 근무하는 분들 모두 다 전수 검사 그리고 이제 이 저 재택근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공무원 사회 특히 세종에서 확진이 되고 있는가? 수도권에서는 이 구로구 콜센터에 한번 우리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현재 세종에서는 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염 경로 감염 원을 현재 모른다는 게 이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는 사실 행정수도 아닐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면 이 각 부처, 수많은 부처들이 그 곳에 있는데 행정마비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 우려도 있고 또 확산되는 게 예. 관료 연결망이에요. 어떤? 지금 해수부 A 직원, 이 공무원 A 씨가 확진자인데 지난 5일 날 국회에 왔어요. 국회에서 농림수산위가 열리는 겁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회 면회실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의 상임위 복도에 있다가 상임위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농림수산위 위원장이 민생당 의원이죠. 네. 황주홍 위원장입니다. 근데 여기 23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농림부 장관도 참석을 했고 네. 해수부의 이 국장 직원들 우리가 흔히 보는 상임위 장면인데 여기서 혹시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남는 거고 국회는 지난 19일에 한번 폐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부 공무원 다른 B씨 이분은 저희 동네 동작구에 살고 계세요. 아 예. 그런데 KTX를 타고 세종시에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사시면서 세종시 출퇴근자들이 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대중교통망 안전한가? 지금 이 B씨도 확진자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공무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또 관료사회 감염 우려, 국회로 전이될 가능성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속보 보셨을 거예요. 이 세종시 정부총합청사는 그 건물 디자인 자체가 옥상이 다 연결된 산책로로 돼 있습니다. 네. 옥상 정원 오늘부로 폐쇄됐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의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이제 감염 경로를 좀 알아야지 좀 감염 확산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올 텐데 좀 그런 부분들 좀 우려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감염 경로, 최초의 감염원을 찾는 방식은 초기 네. 단계는 지금 유용합니다. 네. 우리가 뭐 한 달 전, 뭐 한 달 반 전을 놓고 그런 방식이 유용한데 이제 그런 방식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감염원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설령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노력은 하되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이 인력과 자원은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네. 추가 이 접촉과 추가 확산을 막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이상 이제 확진자는 이 그 처음 발견된 해수부 공무원으로부터 확진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산의 일각처럼 또 다른 곳에서 지금 다른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될 지적입니다. 이 세종청사 이 감염 규모나 감염 속도로 봤을 때 최 교수께서는 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점을 우려해서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부처. 네. 지금 해수부는 전체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 부처에 대한 부분도 선별진료소를 아예 지금 세종청사에서 설치해서 검사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전체 직원이 다 검사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최선의 방호조치, 최선의 방역조치가 중앙부처, 국가기관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거든요. 예. 2주간. 예.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의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잖아요. 네. 선거가 지금 30일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14일 동안은 사실 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못하게 되죠. 만약에 출마, 박주현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만약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만약에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면 접촉만 해도, 확인만 네. 돼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선거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선거도 연기. 이렇게 되면 이제 예. 그래서 오늘 박주현 공동대표도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영국에서는 지방선거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게 지금 해수부 사태가 뭐 공무원으로서 끝나면 괜찮지만 이게 이제 국회로 와서 국회 상임이나 의원들한테 연결되고 이 의원들이 실제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여러 공정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그리고 수도권 얘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너무 수도권 이곳저곳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부채살처럼 확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접촉자, 추가 접촉자를 막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미 확산될 대로 확산된 거 아니냐,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 수도권 병원에서 첫 코호트 격리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징조가 아니냐, 징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고요. 이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수차례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콜센터와 관련된 그런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같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장 혹은 이러한 형태의 대중 모임에서는 네. 언제든지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이고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대처하는 부분은 사건이 발생하면 가서 이제 조사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아야 되겠죠. 예. 그러한 측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즉 지역사회 전체 감염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천에서의 요양원이 지금 코호트 격리 상태로 됐는데 예. 구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 구로 콜센터의 직원 한 분이 예배를 보러 갔고 예배를 보러 간 곳에서 전파가 돼서 한 분이 확진자가 됐는데 그분이 요양원에 근무하셔서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혹시 요양원에 감염 우려가 될 이 전파가 확산될 것 같아서 지금 네. 코호트 격리 선제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러한 코호트 격리를 얘기하겠다고 한 그 상황이 부천시에서 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히 상의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 여태까지 사례 중을 봤을 때 이 환자나 입소한 분이 아닌 그런 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대량으로 했을 때는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만 네. 여기에 출퇴근하는 직원이 확진자라고 해서 그 기관 전체를 시설 전체를 코호트 격리한 것은 좀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네.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고 좀 더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알려졌던 이 신천지 교회에 관련하는 소식인데요. 오늘 신천지 교회의 36주년 창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이미 대규모 모임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각 지역에서 혹시나 교인들이 모임을 할지 모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네. 민주연님. 네, 36주년이나 됐네요. 벌써. 네, 신천지가 1984년도에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안양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제 이날이 이제 3월 14일이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기념일인데 원래 이날 같은 경우는 뭐 잠실 체육관 이런 데서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한 2만 명, 3만 매년 명. 그렇게 해왔죠. 매년 해왔죠. 이제 그런 면을 본다면 지금 한 5,600명 정도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됐어요. 대구 경북 네. 지역에 대구 지역에서 보니까 대구 콜센터 일부에서 또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이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 또 신천지 교인들이란 이게 나와요.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처음에 했던 31번 환자분 같은 경우 아직 퇴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리고 또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재발한다는 분들도 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특히 신천지 여기가 처음부터 굉장히 심했던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국의 걱정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체 큰 행사를 못 하더라도 335 따로 모여서 워낙 신천지가 이제 좀 조직적으로 소규모 모임 많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신천지 뭐 신도 입장에선 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죠. 얼굴이나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만희 지금 총회장이 이제 지시를 내는 게 뭐냐면 이때수록에 단결이 된다는 지시를 또 내렸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만약에 이제 모르게 335 모여서 왜냐면 뭐 정부가 다 감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난다고 하면 또다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증상이 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일단 이제 신천지의 시설에 대한 폐쇄는 연장을 해놨습니다. 일단 이용은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사람이 모이고 이런 것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여전히 아직 이 신천지 교인들로부터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들의 어떤 뭐 있는 사람이 또 참석한다고 예. 그러면 상당히 또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임을 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내일 전국 교회의 예배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뭐 굉장히 자기 이 마스크를 꼭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 손을 깨끗이 해서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에서 지금 보시는 게 의료진들의 마스크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이름의 약자를 마스크에 직접 이렇게 새겨놓은 모습인데 벽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저렇게 이름까지 이 의료진들이 마스크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전공의협협의회가 박능호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공개한 사진들인데 박능호 장관의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계 쪽은 우선적으로 다 공부를 해드려서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능력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별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매일 실제 수요되는 양은 제대 충당을 하고 있다. 의료계에 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부족해요, 현장은.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건 200불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현장을 제가 더 많이 다닙니다. 정말 방법이 부족하면 의료진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네, 박능호 장관, 야당 의원의 비판에 예, 큰 소리까지 냈는데 의료계에서 말이죠. 박 장관의 발언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평론가님. 네. 약간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저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의료 현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뒤섞이면 조금 과유불급 상황이 벌어져요. 박능호 장관이 저렇게 뭐 큰 소리를 내실 이유가 없었죠.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남는 것도 있고 그것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우리가 아는 공직자, 관료적인 답변이었다면은 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쌓아두려고 했다는 말이지. 네, 네. 근데 저 이야기를 들으면 의료진의 심정은 어떨까를 한번 이렇게 역지사지 하셨으면 저는 박 장관이 저렇게 얘기 못 하셨을 거예요.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 현장 의료진들의 지금 그 땀을 지금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그 지난번에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이 콧등에다가 마스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N95 마스크를 숨도 쉬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콧잔등에 상체기가 나잖아요. 밴드 투혼. 우리가 그런 걸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는데 아, 어쩌면 좀 뭐랄까요.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데 재고를 좀 충분히 쌓아두고 일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좀 과한 나간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저 부분은 전 이 저 정치적인 공방, 야당 의원의 어떤 질타에 밀리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 제일 먼저 우리가 배려해야 할 것은 의료진의 심경이다. 의료진을 응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말 좀 적절하지 않은 도를 넘친 발언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 힘들고 절박한 상황을 몰라주는 이 박능호 장관의 분노한 의료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덴탈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장을 갖고 있어서 정말 어이가 없다. 화나지도 않고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사실 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마스크가 좀 더 필요하고 더 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모자른 게 뭐냐고 오히려 다시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 네. 동료 의사들 지금 의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많고 선배 후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코로나 사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박 장관의 이 발언, 의료진들은 좀 어떤 반응입니까? 아, 예. 우선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의료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국이 지금 워낙에 마스크 대란부터 시작해서 이 보호구 대란이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의료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착각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디 병원을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200불이 뭐 하루에 필요한 300불이 있더라. 네, 그런데 그 점도 약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이런 방호복과 마스크는 통상 이게 하루치를 갖고 있으면 불안해서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 항상 발생할 그렇죠. 수 있고 대량의 환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며칠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항상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하루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너무 놀라서 항상 여기저기 연락하고 비축을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습관이고요. 그 사태고요. 저 정도의 뭐 300벌을 갖고 있고 하루 이상치를 갖고 있는 기간은 그나마 대구의 일부 이 기관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 여타 의료기관과 일선 의료기관, 의원급 또 많은 병원에서는 네. 여전히 부족하고 있고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고 이틀에 2, 3일에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한두 군데 상황만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아이고, 예.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정말 사실 뭐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칭찬한다고 하지만 그 칭찬하는 게 우리 정부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과 의료인들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정말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지금 대구 경북으로 가신 분들, 자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간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가 정부가 마스크만이라도 걱정 없이 보급해 주는 게 당연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방호복 같은 경우도 이거 챙겨놨다고 해서 이 의사분들이 이거 가지고 무슨 돈을 봅니까? 뭘 하십니까? 네. 이게 무슨 뭐 돈이 비싼 거라고. 자, 그러면서 지금 박노우 장관이 이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부하가 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 중국에 갔던 우리 국민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뿐만 아니라 감염학회에서 아, 이 중국 차단하자는 건의가 없었다. 라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런 이야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의료진들이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부처의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저는 더 한심한 게 뭐냐면 이런 박노우 장관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정부가 더 한심한 거예요. 지난번에 국회에 나가서 박노우 장관 발언에 대해서 동료 장관들이나 부총리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를 정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저런 이야기로 또 왜 의료진들 힘을 빼내고 있는 것인지 누가 봐도 지금 현장의 상황을 보면 모든 물자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대구의사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내려왔을 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아무거나 다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요. 그냥 정부가 대통령이 놔두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재욱 교수하고 최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